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반갑고 즐겁죠. 인간은 원래 호기심 많은 동물이라서인가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 또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에게. 다시 또 만날 것만 떠올려도 그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만나서 서로 통하는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더 즐겁습니다. 별로 말이 없어도 그냥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숨이 막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만남이 매번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만나서 상대방의 말과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지만 말이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내 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믿는다는 뜻이죠. 상대방과 믿음이 쌓이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이해해 줄수 있죠.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가족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날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과도 간혹 오해가 빚어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해를 풀긴 풀어야 할 텐데 여러 말 하자니 변명 같고 아무 말안 하자니 오해가 더 쌓일 것 같으니 말입니다.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할까요? 밤새워 손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전해볼까?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볼까? 아니면 쪽지를 전해 속마음을 전하고 기다려볼까?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역시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눈동자를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믿음이 생기죠. 때론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을 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측만 불러일으키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니 일단 오해가 생겼다면 빨리 푸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해야겠지만, 오해가 생기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설득의 지혜도 필요하죠. 첫 만남, 그 초심으로 돌아가 믿음과 진심을 바탕으로 오해의 실타래를 풀어봅시다.